안녕하세요. 수줍지만 거만한 경향신문 팟캐스트 다보수다입니다. 김열한 씨,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인가요? 지난주 금요일에 본것 같은데. 늘 보고 싶으니까 뭔가 늘 거짓말을. 반갑습니다. 아, 소름 끼치게. 너 소름 끼치라고 방금 일부러. 진짜 끼쳤어요. 네. 성공. 김열한 씨, 주말에 뭐 했나요? 아, 정말 이 의미 없는 질문을. 주말에, 저는 원주 치악산에 갔다 왔는데요. 네. 치악산? 네. 오, 산행하러요? 네, 산행하러 갔는데, 치악산이 왜 치악산인 줄 아세요? 치악 만나서? 저희가 오늘 월요일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맛이 가 그죠? 아, 저 있어요. 지금 네. 너무 또 기사 많이 쓰고 와서 네. 아침에 했는데 아침대로 졸려서 마시 가고 그냥 일하고 원래 맛이 오면은 가 있는 맛이 걸일 항상 가 핑계를 있지. 대는 거죠. 그렇지. 어쨌든 치악산의 뜻은 치 떨리고 왁 소리 나는 산이란 뜻이에요. 대 치악 맛이 더 재밌는 것 같은데? 그거 아저씨 개그잖아요, 완전 막. 회원님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경험한 뜨끈한 목욕물에 몸 지피시고 오늘도 저는 들어가세요. 진지하게 그냥 오늘. 주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막 다리 온 다리가 지금 막 알이 배겨가지고 아, 그래요? 계단을 평지도 걷기가 힘들어요 지금. 네, 뭐 아, 그런 경험을 그거는 하고 왔고. 지난주에 운동 시작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요즘 운동 네, 열심히 하잖아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운동을 하고 맞아요. 있으니까. 네. 그리고 좋은 소식? 좋은 재밌는 소식? 소식 하나가, 네, 저한테 얘기한 그거? 네, 또 저희가 이 팟캐스트 때문에 대학 강단에 서게 됐는데요. 아,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되게 멋있어 있어 보인다. 보인, 그쵸? 네, 뭐 그냥 메일을 주셨는데 뭐 이제 모 대학 에서 교수님께서 이제 뭐 뭐지? 낚이셔가지고 맞아, 네, 그 얘기 하려고. 근데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는 이미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수업 시간에 이제 문화 연예 부문의 특강 강사를 누구를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학생들이 누가 대답을 하겠어요 거기 네. 대고. 근데 어떤 학생이 그 저희 팟캐스트 듣는 우리 사람이었나 봐요. 청취자로 추정되는. 네. 그래서 김여랑 기자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도 뭐 그래? 그럼 바로 그냥 메일 주신 거죠. 저야 뭐 되게 그런 약간 우리 도재기 부장이나 문학수 선임처럼 그런 고매한 기자인 줄 알고 문학 아니 담당이라고 그래서 하니까. 내가 다 했어. 내가 지금 뭐. 나이도 이렇고 아. 경력도 이렇고 대학 해본 적도 없고 막 이런데 괜찮겠냐고 물어봤더니 뭐 상관없으시대. 되게 열려있는 분이신데? 뭐 그래서 나야 뭐 좋지. 또 우리 집 고향과 멀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학교가. 아, 그래서 진짜 가기로 했어요? 네. 근데 평일인데 어떻게 가? 아, 그거 부장한테 다. 네. 되게 좋다. 우리 부장은 안 된다 싶을 것 같은데. 뭐 일만 근데 다그 해놓고 청취자는 왜 가면 김열한 씨 편에 하나요? 정말 어이가 글쎄요. 없습니다. 둘을 부를 순 없으니까 그랬을 텐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답업수다에서 답업만 부르는 셈인데. 오늘 좀 개그 상태가 왜 재밌지 않나요? 네, MC가 원래 천진하고 섬세한데 오늘 상태가 좀안 좋네요. 네. 아, 지금도 약간 마귀처럼 웃었어. 자, 저를 안 부른 청취자님은 왜 그랬는지 저한테 사유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한만 추천하고. 전에 저희 둘다 부른 강연도 있었는데 혜은 씨가 깠잖아요. 그치만 김열한 네. 씨도 그것만은 우리가 할수 없다고 네, 생각하지 조금 않았나요? 둘이서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린이들에게 네, 뭔가 멘토 역할을 해줘야 되는. 팟캐스트처럼 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아서. 네, 뭐 그렇죠. 어쨌든 그럼 혜은 네. 씨는 뭐 주말에 뭐 하셨나요? 네. 저는 뭐 이제 결혼을 아시다시피 준비하고 있으니까 가끔 이제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집에 가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오랜만에 결혼 준비 상황도 보고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힘들었죠. 결혼 때문에. 아. 아, 그래서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아, 맞다. 엄마 얘기하니까 우리 엄마 얘기.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팟캐 듣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이제 하나씩 듣고 계신가 봐요. 네. 근데 그 전에 뭐 엄마, 우리가 그 어머니 사연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한번. 네. 근데 그때 제가 저희 엄마가 뭐 내가 고등학교 기숙사 살때뭐두 아. 번밖에 안 왔다 이런 말을 되게 이제 했나 풀어놓고 봐요. 기르시는 그런 얘기를 네. 했었죠. 그랬더니 그거에 갑자기 뜬금없이 카톡을 보내서 내가 언제 두 번밖에 안 갔어? 이렇게. 다행이다. 우리 그래서 엄마 이런 거 관심 뭔 없으셔서. 소린가 해서 엄마한테 그냥 방송은 방송으로만 들어주라고 했는데 아, 어쨌든 김열한 이렇게 씨가 알려오셨어요. 두번 도우셨나 봅니다. 이제 김열한 씨의 표현의 자유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네. 네. 뭐 어쨌든 네. 뭐 오늘 근데 또 마침
결혼 전 사실 사주와 점에 방점을 찍고 싶었는데 또 이 결혼 맞네. 중요한 혜인 씨가 결혼 얘기로 자, 그렇죠. 어쨌든 같은 얘기예요. 네, 재밌겠네요. 아, 제가 준비한 사연이죠? 네, 읽어주시죠. 네, 읽겠습니다. 네. 작년에 형이 결혼할 때 어머니 반대로 많이 시달렸다. 형수님과의 사주 궁합을 보고 와서 어머니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형이 재물과 기만 뜯기고 곧 이혼할 궁합이라나 뭐라나. 전엔 나도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사주에 집착하는 줄은 몰랐다. 우리 형제가 시험 볼 때나 취업할 때 외가 친가에 큰일이 있을 때 가끔씩 점집에 다니는 건 알았지만 그저 답답한 마음을 풀려는 정도인 줄 알았다. 여튼 어머니는 형 결혼을 반대하느라 들어눕고 형은 소리를 지르면서 어머니를 무시했다. 집안 꼬리말이 아니었다. 그래도 결국 둘은 결혼해서 여태 잘 살고 있다. 그러나 형 부부와 어머니 사이는 여전히 대면대면하다. 나도 이제 서른이 넘어가고 여자친구가 있고 결혼할 생각이라 집에도 소개시키고 싶다. 그러나 가장 먼저 궁합 생각이 난다. 아마 여자가 있다는 얘기를 꺼내자마자 어머니는 여자친구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을 먼저 물어볼 게 틀림없다. 미리 선수쳐서 궁합이라도 볼까 아니다 싶으면 거짓말이라도 할까 생각하다가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먼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내 상황도 어머니도 짜증스럽다. 마음이 답답하네요. 궁합이라니. 그죠. 저는 사실 주변에 잘 못 들었었는데 이게 하나 얘기를 들으니까 주변에서 막 또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게 그쵸, 많더라고요. 그쵸. 사주 때문에 아예 인사도 안 받겠다. 막 들어 누운 집도 있고 뭐 실제 반대가 너무 심해서 고민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제가 약간 좀 다듬었어요. 그대로 쓴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뭐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사연인데 뭐 제 바로 한 달이 건너서 두 달 건너서 이렇게 여러 경우가 있었는데 저 아는 분도 이제 어머니가 사주를 그러니까 뭐 딱 궁합 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자한테 말을 안 하고 사주를 이제 먼저 봐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안 된다고 그냥 시작하기 전에 안 된다고 아니 안 된다고 해서 남자 쪽이 고민하는 걸 봤거든요. 되게 오래 사귀었는데 그래서 아 사주가 안 좋게 나왔다 어떻게 결혼 안 할라 하지? 전 이거 되게 뜨악스러웠는데 그런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당사자가 흔들리는 케이스는 그거는 사주 때문이 아니라 관계가 애초에 그냥 뭐 어떤 이유로든 끝날 수 있는 관계였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사연자도 막 안 해 이건 아닌데 사실 좀 고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고민인 게 아니라 아 이제 네. 이거 어떻게 돌파할까 그쵸? 이런 생각인 거죠. 여자친구 와 사주 맞아. 때문에 사주를 본 것도 아니고 뭐 결혼 안 할 생각은 아닌 거잖아요. 네. 맞아. 근데 뭐 이 사연과는 별개로 저는 이제 뭐 어머니나 아버지나 누가 사주를 믿어서 궁합이 안 좋다 해서 흔들 결혼이라면 그거 자체 잘못됐다 보거든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고심을 한다 네. 그러면 그 고심하는 것 자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사주도 하나로 포함을 시켜서 그냥 조건으로 이렇게 본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맞아. 뭐 그렇죠. 그럼 일단 좀 사주 이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혜인 씨도 궁합을 봤나요? 저는 재미로 그런 카페 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제 봤었죠. 지금 그냥 이제, 둘이서? 네. 가서. 현재 그런 결혼할 분이랑 근데 이제 저희 양가가 다 궁합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저희 어머니도 기독교 엄청 독실하시고 저희 어머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상견례 자리에서도 뭐 그냥 진짜 농담거리로 아 너희들 궁합을 봤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아 뭐 봤는데 이런 결과 나왔다 이러면서 결과가 어땠는데요? 막 다 웃으면서 아, 근데 그게요 막 이제 제 남친과 저의 그 말이 다른데 남친이 이제 왜곡된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녹음 안 했어 사주를 볼 때? 했어야지. 사주를 봤는데 이제 뭐 그거 이제 뭐 알죠 뭐 땅 불 막 이런 흙 금 이런 식으로 한자로 보잖아요. 사수목금토. 근데 제 사주 자체가 불이 되게 많아요. 그게 뭐 한자 8개가 있으면 그중에 5개의 불이 들어가 있대요. 많긴 많네. 엄청 뜨겁고 활활 탄다고 막 그러면서 옛날부터 사주 보면은 막 제왕의 사주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 좀 잘 모르겠네. 그지꼴을 면치 못하지만 제왕의 사주라고. 거지꼴이라니. 그래서 뭐 그 사주를 봐주신 분은 뭐 이거 둘이 결혼하면 남자가 손해보는 사주라고 왜냐면 아, 그래? 남자는 오행이 적절하게 다 잘 들어가 있는데 여자가 불이 많아서 안 맞는 건 아닌데 남자 쪽이 훨씬 좋은 사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말도 대놓고 하는구나. 네. 근데 그 이제 저의 남친은 아, 내 궁합 안 맞는다고 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상견례 자리에서? 아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그래가지고 그거 뭐 그런 말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어디서 결혼해 해보려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결혼인데. 저 이미 다 계약할 네, 거 다 했기 때문에. 이미 돈을 다 내고 막 했기 때문에 이게 매물병이라고 해도 좀 아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저는 사주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냥 놀리면은 뭐라 하지만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김열한 씨도 사주를 본 적 있죠? 우리 옛날에 네. 시청했을 때 그 아저씨가 봐주시지 맞아요. 않나? 시청 있을 때 그 홍보팀 공무원분도 사주를 보셨고 근데 되게 공부 많이 되게 해서 이거 책도 많이 보고 막 그래야 되는 건데 맞아 맞아 전 그분이랑 또 다른 저 명리학 공부하는 아는 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인데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공짜로 매번 본 적 있죠. 저는 내용은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 뭔가 다 맞는 얘기다. 오우 씨 막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고 또 아는 사람이 되게 나에 대해 얘기를 해주니까 약간 멘토링 받는 이런 느낌? 그거 우리 동기 김태훈 지난번 출연했던 김태훈이 얘기한 그런 거 아닌가요? 뭐요? 그때 무슨 별자리 운세 같은 거는 당신은 섬세하면서도 대담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어저걸리하게 섞어놓는다고 A병 심하지만 대범할 땐 대범하고 뭐 맞아 막 게으르지만 열정적일 때는 뭐 열심이다 뭐 이러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뭔가 그냥 그때는 그 느낌이 되게 아 저게 나랑 맞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근데 다 뭐 대체적으로 믿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막 믿고 안 믿고 진지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재밌는데 돈 드릴 만큼 뭐 보진 않는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제 우리 어머니 또 얘긴데 우리 어머니가 한 서너 번 점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어머니 기억에. 어머니 들으신다. 네. 옛날에 3, 4년 전에 점집 보러 갔더니 뭐 제가 취업하기 전이었나? 그때 한 번은 제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김열한? 열한 예쁜데? 제 이름 저 너무 좋거든요. 이름이라도 예뻐야지. 그러니까. 이름을 김태희로 바꾸라고. 김태희 앞으로 15년은 더. 아 김태희요? 최고의 연예인일 텐데 그걸 김태희라고 바꾸라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바꾼다고 했죠. 막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케이블의 막대먹은 용혜 씨처럼. 네. 제 이름 김태희래. 김열한 씨가 계집 여자의 난세 난자 아닌가요? 저의 그 이름을 제 이름을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저게 제 이름은 가틀 연자의 난초 란자고요. 아, 네. 한자 뜻도 예쁘네요. 네, 뭐 저와 다르지만 난초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름이라도 예뻐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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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튼 사주 보는 분이 김열한 씨에게 그니까요. 원한이 있는 게 아닐까요? 내가 엿을 먹이겠어. 저희 그냥 그때 김태희가 잘 되니까 그냥 그렇게 바꾸라고 한 게 아닐까 의심이 드는데 또 다른 때는 또 다른 거였는데 엄마가 또 네. 보고 와서는 동생을 보는데 저도 곁가지를 본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34살 전에 결혼하면 남자를 평생 먹여 살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네. 그게 요새 좀 마음에 좀 걸리는 거 있죠. 아, 먹여 그러니까 살려주기 싫어서? 당연하죠. 왠지 그 전에 결혼하면 평생 막 되게 팔자 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35세 결혼해야 되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요, 진짜. 먹여 살리기 싫어서 더 늦게. 아, 근데 서로 같지 않아서 먹여 살려야죠. 그니까. 네. 맞아. 그니까 그게 믿지는 않는데, 이렇게 좀 찜찜하잖아요. 그니까 저도 되게 찜찜했던 게 있는데, 아직도 솔직히 조금 찜찜해요. 그래서 한창 이제 남자 못 만나고 소개팅 열심히 다닐 때, 그 강남역 CGV 앞에 그 막 이렇게 사주 보는 그런 천막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거기 되게 용하다 그래서 줄 서 있길래 거기 이렇게 줄 서가지고 사주를 봤는데 네. 저보고 뭐 직업적으로는 성공할 사주고 뭐 관운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니 근데 제가 그때 27이었는데 남자를 3년 정도 더 못 만난다. 그 다음에 바로 만났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누구 악기를 가로막으려고 그래서 너니 30살쯤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있고 33살에 이제 결혼을 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결혼하면 사주를 이기는 건데 이미 이긴 거잖아요. 직업적으로 성공을 안 했으니까. 근데 내년에 못하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건 스쳐 지나가기 너무 세잖아. 그러니까 세니까. 준비를 되게 잘해야 돼. 네. 그러니까 찜찜하긴 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큰 얘기 가지고 그러면은 저도 막 생각해보면 평생 누굴 먹여 살린다니 너무 강력한 말이잖아요. 좀 걱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지금 먹여 살리지 않기 위해 더 당차게. 그러니까 뭐 근데 옛날에 제가 호기심 천국에서 봤는데 그 사주가 어릴 호기심 천국. 네. 같은 사람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평균 내봤을 때 6만 명의 운명이 전 같대요. 전 지구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6만 명의 운명이 다 같으면 이제 김여란 씨처럼 이제 34번에 결혼했을 때 남자가 셔터맨을 하는 그런 여자들이 이렇게 6만 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셔터맨 하고 싶은 애들이 막, 너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막. 일단 결혼해서 장난으로. 셔터맨 하고. 근데 여튼, 그러니까 저희가 찜찜이 하는 거 이상으로 사람들은 이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새해에 뭐, 좋은 날에 애 낳으려고, 해 넘겨서 낳으려고 막, 뭐, 막 애기 분만 안 하고 이렇게 참고. 참고 있거나 아니면은 제왕절개에서 12월 31일에 낳거나 이런 거 뉴스로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보니까 은근히 흔한 풍경이네요. 그죠? 근데 최근에 봤던 거는 수능 전에 뭐 오피스텔 점집이 되게 많다는 건데 네. 너무 웃긴 게 거기 가면 그 점 봐주는 분이 얘는 언어가 어느 정도 나오고 점수를 다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대학 입시도 아 얘는 중앙대의 기운과 맞지 않기 때문에 막 어디를 넣을지 막 정해주고 이런 말까지. 그게 지금이 현실? 그니까 그저뭐 요번에 부산영화제 가서 다큐영화 공부의 나라라는 걸 봤는데 거기 봐도 딱 이런 게 나오거든요. 되게 용한 무당한테 수능 전에 엄마랑 딸이 가요. 근데 애가 딱 봐도 되게 얌전하고 참하게 생겨서 뭐 운동을 하거나 뭘뭐 기자를 할것 같이 생기지 않고 딱 봐도 선생님을 하고 싶어 할 것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걔를 딱 보고 이제 무당이 얘는 가르친 직업을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솔직히 말해서 가르친 용한 직업이라고 무당. 하면 다 좋은 직업을 인식을 그렇죠. 하니까 다들 막 만약에 안 원했더라도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엄마랑 딸이 막 표정이 막 소름 대박 나 교사하고 싶은 거 어떻게 알았지? 막딱 이런 다큐인데.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맞아요. 얘는 선생님 되고 싶어요. 막 이렇게 더막더 신나가지고 막 무당이. 여자 애들이 한 80%는 교대 진학하지 네, 않나요, 요새? 그니까. 그죠? 이게 그 어떤 그러니까 계속 저도 좀 모순되는데 그냥 재미로 보면서도 또 어떤 또 중요한 재미 얘기를 또 맞아. 약간 또 의존하게 되는 게 있어요.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옛날에 막 회사 막한 2년 전쯤에 관두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까 말한 아는 언니 사주 봐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너의 그 사주에는 항상 조직을 뛰쳐나가려고 하는 기운이 있는데 너는 조직에 있어야 너 스스로를 극제할 수 있는 그런 사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갈고 닦을 수 있다 조직에 있어야. 그거 같은데 당신은 섬세하면서도 대담하고 막 남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하지만 조직 생활은 잘 융화되며 막 그런 근데 그때 그 말이 되게 너무 확 와닿아서 아 맞다 내가 그래서 조직에서 많이 갈고 닦았지 근데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그러니까 좋은데? 많이 사람이 됐구나 내가 사람이 더 돼야겠다 회사에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이게 뭔가 사주건 다른 방식이건 좋은 자로서 누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뭔가 귀담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도 사주 같은 거 들을 때 이렇게 나쁜 말을 항상 무시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CGV에서 앞에서 사주 봤을 때도 2년간 회사 내에서 내리막이고 우리 구설수에 회사에 내리막 오르막이 어딨어? 시달리게 된다 이런 거. 근데 구설수는 항상 시달리지 않나요? 우리 그렇죠. 회사는? 그래서 직업적으로 성공할 사주라고 했다며. 그니까 웃겨. 성공할 건데 2년간 내리막은 뭐야. 그래서 그냥 사주는 좋은 말만 그때도 기분 전환으로 들으려고 생각했었죠. 아, 맞다. 아,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제 친구 얘긴데 회사 생활 너무 괴로워가지고 꼭 얘기해달라고 까먹었거든요.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제가 막뭘 해도 뭘 이렇게 듣지를 않고 막 계속 무력하고 막 죽고 싶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10만 원 내고 점을 보고 오더니 네. 그러니까 너무 생기가 막 얼굴에 막 바득바득 해가지고 그 점쟁이가 내년 매월에 너 완벽한 남자를 만날 거다. 만났어요? 아직 그게 안 됐어요. 그 아, 날 그래요? 안 돼서 그 말에 되게 엄청난 희망과 기운을 얻고 그 뒤로 되게 기쁘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잘 해야죠. 네, 좋은 것만 듣고. 그러니까 뭔가 사주가 좋다는 얘기로 이상하게 끝이 날 그게 것 잘, 같은데 이게 아니고 다시 뭐 다시 돌아오면 사연자로. 네, 뭐 사연자 얘기로 돌아오죠. 사주는 재밌지만 사연자는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상상 스트레스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그렇죠. 않은 일을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 일단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라면은 일단 엄마랑 상관없이 그 여친한테 얘기해서 아, 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근데 한번 봐보자 먼저.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막그 나의 막 걱정과 이런 것들 전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그래서 자기 집이 이렇다 딱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혹시 나쁘게 나온다고 또 걱정할까 봐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뭐 일단은 보거나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좋죠, 좋죠. 그러니까 그거를 딱 이렇게 되게 캐주얼하게 얘기를 해야지 막 엄청 어떻게 나 고민인데 엄청 심각한데 어, 막 맞아. 이렇게 지금처럼 얘기하면 막 축상해가지고 하면 아, 너무 막, 싫을 것 같아요. 어, 맞아. 네. 근데 저는 이번 사연을 보면서 그 궁합이 맞냐 안 맞냐가 진짜 결혼에 중요할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사주는 믿긴 하지만 근데 여튼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궁합이 잘 맞냐 안 맞냐에 관심이 많고 또 나름의 이제 근거가 된다 생각하는지 이렇게 잘 보니까 요즘에 한 해에 결혼하는 커플이 두 쌍이면 이혼하는 커플은 한 쌍이라고 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두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게 아니라 두 쌍이 결혼하면 한 하면 쌍이 이혼. 이혼하고. 근데 이제 그뭐 확증 편향이라 하나? 그러니까 뭐또 이거 우리 사회학적 언어. 네, 제가 주워 드린 것만 많아서 네.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자기한테 맞는 얘만 딱 보고 봐봐 내가 생각한 게 맞지 이렇게 하는 게 확증 편향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궁합이 잘안 맞는데 잘 사는 경우에는 별거 아니었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혼하면 아 봐봐 역시 그 역시 집이 그것 궁합이 진짜 안 때문이다. 좋다더니 결국 깨졌어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지. 어, 맞네요. 그러니까 전 되게 우스운 말이 막 아까 말처럼 뭐 궁합 때문에 깨진 거고 뭐 관상을 보면 사람을 안다느니 또 부모가 반대하는 건다 이유가 있다. 이런 말 되게 우스운 말이라고 생각을 맞아. 해요. 물론 맞는 면 있죠.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할 때나 스스로를 잘 모르고 또 상대도 잘 모르고 연애를 되게 우리나라 또 이상하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어떤 몇살 때부터 요이 땅 어, 해가지고 연애 못하는 맞아. 애들이. 관계를 되게 이상하게 맺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뭐잘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맞아. 정말 그냥 건강하게 서로 잘 만나고 사이 좋은 사람들이 운명 때문에 헤어진다? 뭐 그런 게 없죠. 반증이 너무 많아요. 예. 그니까 저도 이제 저랑 사귈 때 거의 최악으로 사귀었던 온갖 나쁜지 종합 선물 네. 세트가 있는데 그때 사주를 봤을 때 걔는 물물물물 이렇게 해서 제가 어, 불불면 아, 걔가 뭐 물이 좋은 거야?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궁합이라고 그랬었는데 진짜 최악으로 사귀었죠. 그리고 뭐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또 궁합이 별로 제 남친의 말에 따르면 별로 안 좋잖아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좀 기분이 안 좋은데 듣고 반성하세요. 듣지도 비읍비읍, 않아요. 비읍지읍씨. 근데 그래서 결국 이제 궁합이라는 거는 어떻게 믿냐 안 믿냐 얘기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 어머니랑 이 사연을 보낸 고씨 남자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느냐 아니냐 맞아요. 그죠.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연자 어머니의 반대 수위랑 상식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아까 말처럼 부딪혀서 의견을 먼저 말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이 고씨도 이게 사주라는 게그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뭐 그냥 이렇게 되게 쉽게 어떤 건 믿으면서도 또 가치 없다 생각할 수도 있는 뭐좀 이중적인 이런 부분이라는 걸좀 이해를 맞아, 하시고 맞아. 예.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건지, 맞아. 네.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 무시할 순 없어요. 근데 이제 뭐 흔히들 좀 이게 되게 웃긴데 결혼은 집안 간의 결합이라는 말을 네, 하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레퍼토리죠, 예, 네. 그게 되게 짜증나긴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두 사람이 사랑해서 그 사랑만으로 다 이루기는 힘들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가족들이 자꾸 이것저것 의견을 내니까. 그래서 그 너무 가족의 의견을 막 무시하고 그 궁합 사주 너무 비합리적인 겁니다. 우리는 결혼은 우리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돌파하는 게 이제 안될건 없지만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현명하게 조율하고 뭐 다시 사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혼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급진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게 저는 좋은 것 근데 같아요. 저는 고씨의 속마음은 지금 막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는 그렇게 할수 없는 사람이니까 스트레스 아, 미리 그 받고 있는 어머니가? 거예요. 맞아, 아니, 아니, 맞아, 그러니까 고씨 맞아. 아, 고씨 자체가? 자체도 자기 어머니한테 그렇게 심하게 거스르는 게 힘들 것 아. 같고, 근데 또 어머니 틀린 것 같고 이러니까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어쨌든 아까 뭐 혜인 씨가 그 결혼 집안 간의 결합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살려면 거기 맞춰주긴 해야 돼요. 근데 그렇죠. 저희 그때 개인주의 그렇죠. 선언에서 고백했지만 정말 진리는 사실 그건 틀린 말이죠. 네. 그러니까 꼭 그런 말이 나오는 경우를 보면은 뭔가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하면서 의사소통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한테 혹은 뭐 자식이 스스로 자기에게 어떤 사회적 관습 강요하고 그럴 때 쓰는 말.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사실 돌파하기 귀찮아서죠. 그 관습에 묻어가면 엄청 편하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 문화 자체가 부모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막 나는 CF에서도 너무 싫은 게 뭐냐면 그 어머니를 희생의 완전 주체로 찬양하잖아요. 아버지도 요즘 마찬가지죠. 난 그게 우리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우리가 커서 이제 그 생각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니까 세상도 바뀌었을 줄 알았는데 똑같은 세상. 그쵸, 맞아. 내가 바뀐 거지. 그리고 아빠 왜 힘내야 돼? 아빠 힘내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 힘내야지. 우리가 있어서 왜 힘내야 돼? 아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부모가 되게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그거를 이제 자기 희생을 대가로 자식에게 이제 뭔가를 요구하는 문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구도 나쁘고 희생도 나쁘고 저는 이렇게 정도껏 해야지. 그렇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이제 우리 엄마랑 저의 관계를 봤을 때도 이렇게 막 우리가 방금 우리가 바뀐 거지 세상이 바뀐 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시하고 맘대로 제 의견을 낼 수 없는 게 엄청 무조건적으로 저를 위해 주거든요. 또 거기 되고 어떻게 무시를 할 수 없죠. 막 먹기 싫다는 것도 엄청 주고 막 엄마 뜻대로 이렇게 막 위해 주려 하는데 그거를 제 맘대로 아 싫어 하지 말라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세상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먹는 것 때문에?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좀 이렇게 참 스무스하게 변화해야 되지 않나. 저도 고모에게 매일 막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 고모 제가 먹고 싶을 때 먹을게요. 맞아. 제가 먹고 싶을 때 먹을게요. 먹고 싶을 때 먹을게요.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그 TV조선에서 엄마가 뭐길래라는 리얼리티쇼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혜련 씨가 자기는 애들한테 요리를 해주는 거 엄마의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애들은 요리를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하고 자기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혜련 씨가 나는 요리를 해주는 게 엄마의 그런 의무라고 생각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딸이 나는 별로 안 중요한데? 나는 별로 안 먹어도 돼. 그래서 조혜련 씨가 그럼 해주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엄청 당황하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되면 달라지는 건가? 근데 이게 뭐 부모 자식이건 뭐 친구 연인이건 상대를 위한다는 거 그 사람이 바라는 걸 듣고 그걸 해주는 맞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고 씨 어머니도 이게 뭐 자식 잘 돼서 잘 돼야 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다. 아니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아, 그래요? 그냥 뭔가 자기 생각이나 틀에서 벗어나는 일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 지금 형님 부부 지금도 사이 안 좋다는 건데 그거는 본인이 아들 부부 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건데 냉정히 말하면 진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윗세대의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랫세대 방식으로 할 것이냐 또 이런 충돌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희생을 빌미로 뭔가를 요구하는 거 그거를 좀 저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자식도 그 자기 결혼이니까 주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 아직 이제 고 씨는 본 게임도 아닌데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후배 경우를 얘기하면 그 후배도 되게 사주에 어머니가 민감해가지고 막 인사도 안 받겠다고 막 이랬던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면 궁합을 3번 봤대요. 좋은 게 나올 때까지. 근데 또 다 다리 나오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궁합이 그런 궁합이라니 그런 건데 이렇게 좋은 걸 찾아서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좋다. 네. 그러니까 뭐 고 씨 어머니가 전 틀렸다고 생각해요. 아마 고 씨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래도 어쨌건 목적은 갈등을 푸는 거기 때문에 뭐 내가 왜 이래야 돼? 막 짜증내지 말고 좀 한 살이라도 덜 산 고 씨가 더 유연한 마음으로 일단 엄마 마음 헤아리라는 뭐 이런 뻔한 답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뭐 그 김연아 씨 말처럼 한 살이라도 덜 살았으니까 그냥 더 유연하게 그래, 덜 산 우리가 덜 산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거는 타협을 본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좋은 거 나올 때까지 본 후배처럼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타협하려는 이제 그게 이제 뭐 완전 저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제 어머니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결하는 게 좋은데 다만 저는 요즘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선은 잘 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모든 갈등이 차라리 결혼할 때 이제 생긴 모든 갈등이 칼로 무자르듯이 뭔가 답이 한쪽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걸 고르면은 편한데 예를 들면 아 이건 확 지고 이건 내가 확 얻을 거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좋은데 모든 인생사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5만 원짜리 밥 먹는 건 괜찮은데 아 6만 원짜리 식장은 싫어. 이렇게 했을 때 그 근거는 만 원 차이인데 그럼 아 그럼 6만 원짜리 괜찮은데 7만 원짜리 안 된 이유는 뭐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경식장에 7만 원짜리 먹을 수 있는 거야? 아니요. 그거 훨씬 싼. 돈도 많이 내고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밥값 안 내게. 인두편에 2만 원 보낼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5만 원에서 50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선을 그냥 정확히 자기 기준을 자기가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이제 어머니 쪽으로 다 끌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자기 중심을 잡으라. 그러니까 자기가 딱 마지노선을 정하고 거기서 타협을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뭔가 깨달음 없는 느낌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고 씨가 노력을 할 만큼 다 했는데도 어머니가 안 된다, 유지 부동이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은 뭐 이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지. 그럼 어머니 궁합 얘기하시면 아 그러시군요 하면서 그럼 우리 이제 예단은 이렇게 하고 예물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아무 없이 자기는 최선을 다했을 때는 했으니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좋은 말이네요. 맞아요. 이런 과정에서 혹시 고 씨가 좀 괴롭고 하더라도 여자친구랑 얘기를 나눌 수는 있지만 행동은 제발 의젓하게 하시길. 그러니까 찡찡대지 말고. 좀 장걱정이 많은 게 좀 찡찡댈 수 있는 타입일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리는 건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입장을 좀 확실히 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화는 진짜 고르느라 힘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네요. 네, 찾아보니까 은근히 결혼이나 연애에 대해서 이제 사연이 많아가지고 영화 여러 편을 추천했더라고요. 사실 제가 김열한 씨도 알다시피 비문학만 읽고 다큐 영화 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로맨스나 이 결혼 영화 이런 게 너무 괴로운 저는 거예요. 명리학에 관한 사회학 서적을 추천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아 그럴 걸 그랬나? 그냥 해본 소리예요. 하여튼 되게 막 그런 뭐 여러 개 생각한 거 있죠.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거. 왜 여기다가? 아,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긴 좀 그렇고 그 육체적 파트너를 그 버리고 이제 결혼했다가 또 마음이 흔들려 이런 거니까 아무튼 이제 그걸 추천하려다가 아, 뭐 안 되겠다 해서 고민하다가 더 랍스터라는 지금 상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영화를 많이 들었어요. 애들이 네, 봤다고. 네, 이게 되게 특이한 영화인데 칸에서 본 건 아니고 칸 영화제에서 이번에 상 받았나? 아무튼 되게 아스트라라는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랍스터로 변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뭐 어떤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딘지 모르는데 가상의 세계가 이제 가상의 도시, 나라가 이제 배경인데 주인공들 영어를 쓰고요. 이 나라에서는 솔로들은 다 이제 45일 안에 자기가 그러니까 45일 안에 커플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지정한 동물로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나는 솔로가 되지 않으면 뭐 개가 되겠습니다. 아니 커플이 되지 않으면 개가 되겠습니다. 아니 뭐 솔로들에게 너무하네. 네,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저는 랍스터가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왜 랍스터가 되고 싶냐고. 그러니까 랍스터는 뭐 백몇 년 사나? 오래 살아서 오래 랍스터 싶어서? 되고 싶다고. 여튼 그래서 솔로가 되는 네, 즉시 예를 들어 뭐 내가 재밌네요. 네, 내가 살다가 뭐 남편이 죽었어 이래도 어떤 호텔 같은데 끌려가요. 아, 이 나라에서는 모두가? 네. 그래서 솔로는 길을 아무튼 혼자 돌아다니면 막 불신검문도 해요. 커플증 뭐 보여주시겠습니까? 와, 이런 식으로. 출산율이 낮아서 그런가? 왜 그러지? 그에 약간 현대사회를 빚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막 그 우리 짝 있잖아요. SBS 옛날 얘는. 그거랑 네, 약간 비슷한데 그 호텔에서 막 서로 자기소개도 하고 이제 짝을 찾으려고 엄청 헤매거든요. 아, 계속 거기서 커플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네.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처음에 설명이 나와요. 동성애는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한다고 하나? 아. 뭐 이러면서 동성애나 양성애는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아무튼 솔로들은 이제 제약시되고 그리고 이제 그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 사냥을 나가거든요. 어? 와치총 같은 거 들고 나가요. 그래서 아, 그럼 이제 쏘아서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네. 솔로를 한 명 사냥하면 아, 대박, 그 진짜. 45일에서 하루씩 연장을 해줘요. 어머, 그래서 이제 내가 막 엄청 막 지금 짝을 못 찾았다. 그럼 사냥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연장이 돼서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되게 잘 잡아가지고 백몇 일 동안 막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엄청 재밌지 않나요? 되게 뭔가 네, 내용은 재밌네. 재밌다고 들었거든요. 예, 재밌어요. 들으니 더 뭔가 이상하네. 되게 이상하죠. 근데 이게 왜 오늘 고 씨에게? 아 이게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갖다 붙인 것도 있는데 그
예술 영화가 그렇듯이 좀 난해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현대 사회에 그런 획일적인 커플 매칭 이런 걸 좀 비꼬는 게 많아요. 그래서 네. 호텔 안에서 막 교육 같은 걸 하거든요. 뭐 만약에 뭐 남자가 혼자 있을 때 여자 그러니까 뭐 남자가 혼자 있지 않고 커플이 있을 때 뭐 이런 거를 상황극을 통해서 비교를 해요. 처음에 남자가 이제 레스토랑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다가 살에 딱 걸려요. 뭐가 목에 걸리는데 그거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뒤에서 이렇게 당겨서 토하게 도와주는 그 인공 구급 처치법 있잖아. 하인리법이라고 하나? 몰라. 이렇게 아무튼 그걸 이렇게 등을 쳐서 토하게 도와줄 여자 없으니까 살에 걸린 채로 죽는 거예요. 어? 혼자인 남자 밥을 먹으면 그게 상황극 1. 어, 그다음 남자 여자랑 밥을 먹으면 커플이 돼야 된다. 네, 그 여자가 그 사람 남자 등을 쳐서 살려주고 뭐 커플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막 다 같이 박수 치고 막 되게 해외 이런. 외국 영화인데 외국에도 이런 어떤 네. 솔로 커플에 대한 이런 인여적 감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프리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되게 압박이 있나 보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한 게 아 이게 되게 둘이어야만 하는 사회를 되게 교묘하게 조장하고 되게 막 방송에나 뭐 이런 데서도 계속 막 그 이성애자들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막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되게 그거를 사회에서 주입하는 걸 직접적으로 막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영화 보면서 생각이 많이 든 게 이 사람들이 45일 동안 처박아놓고 막 동물로 변한다 협박하면 저는 네. 암호화구나 막 커플이 되려고 막 미쳐 날릴 것 같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이 주인공은 자기 마음이 안 움직이면은 일단은 처음에는 안 사귀려고 하거든요. 이 사람 도망가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본 친구한테. 아 그렇지 않은데? 그 중간 과정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뭐 탈출해가지고 거기서 만나겠다고 이랬던 것 같은데. 뭐 여튼 그 스포가 있어서 자세히 얘기 못하고. 네. 아 김연아 씨 지금 뭐 강한 스포를 한 건 아니고. 아 네. 근데 네, 여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이제 뭐 궁합도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굳이 붙이자면 사회적 관습인데 이 사람들이 뭐 스펙이 다 맞고 그렇게 막 기계적으로 짝을 지어서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막 되게 위장하고 있는다거나 그러니까 동물로 변하기 싫으니까 위장을 하는 거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뭐 궁합이 맞아서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여러 가지 조장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대체 그럼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서로를 선택하고 사랑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이제 보면서 했었거든요. 그렇죠. 어떤 궁합이 되게 오래된 오래된 건데 또 현대에서 또 되게 많이들 이렇게 많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이 궁합이라는 게 그 아까 상황극에서 남자가 혼자 밥 먹으면 살에 들린다고 위협을 하는 것처럼 궁합이 안 맞으면 뭐 너도 헤어질 거야 위협하는 그런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러네. 사회적 관습이지 않나. 되게 약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굳이 갖다 맞아요. 붙이면. 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결혼이랑 그런 커플의 의미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예술 영화입니다. 뭐 보고 싶었는데 좀더 개봉 끝났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고씨 궁합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네. 오늘은 또 김연아 씨는 퇴근인가요? 네. 저는 퇴근이고 피디님 식사하러 가셔야 되는데 저랑 같이 가시면 되겠다. 나는 먹었어. 네. 어쨌든 네.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다음엔 더 즐거운 이야기로 두 분이 식사하러 가시기 네. 바랍니다. 안녕. 네.